네, 반갑습니다. 정보와 지식을 나누는 나르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 즉 PBD, Privacy by Design은 1교시로 준비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즉 PBD 또는 Privacy by Design 또는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라고 문제가 나오면 대응하면 되겠습니다. 주간 기술 동향에 나와 있던 내용을 요약한 겁니다. 프라이버시를 고려한 설계를 말하고, Privacy by Design은 프라이버시를 고려한 설계를 말한다. 그 다음에 개인정보 침해 요인을 예상하거나,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에 대비하여 제품 및 서비스를 기획 설계 단계에서부터 사전에 예방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PBD라는 개념은 1960년대 건축 분야에서부터 고안된 개념이라는 점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건축 분야에서 고안된 개념이라는 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1990년대에 또 언급되었고, 그 다음에 2010년대 정보보호와 프라이버시위원회 국제 컨퍼런스에서 7대 원칙이 제시된 이후로 널리 알려졌다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가 이 개념을 간단하게 언급한 이유는 PBD라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라는 것은 갑자기 나온 개념이 아니다. 1960년대 건축 분야에 고안된 개념이고, 그다음에 카보키안 박사가 1990년대 캐나다 몬타리오주의 정보 프라이버시 위원회에서 언급을 했고, 2010년도에 정보보호와 프라이버시 위원회 국제 컨퍼런스에서 프라이버시 바이 디자인, 즉 PBD의 7대 원칙을 발표했다. 이 흐름을 일단 이해하시라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특징 부분에 좀 요약하면 괜찮겠죠. 어쨌든 지금 보이는 요 7대 원칙이라는 부분, 요 부분 7대 원칙이라는 부분이 좀 중요한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대 원칙을 보면,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 7대 원칙을 보면, 요거 7가지를 사실 암기를 하면 거의 완벽합니다. 그러니까 프라이버시 바이 디자인에서는 7대 원칙하고 그다음에 동향 요두 개만 적으시면 될것 같거든요. 뭐 다른 내용도 많지만 제가 볼땐두 개만 적으시면 될것 같고, 자, 여기 좀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는 제가 볼때 이런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사전 예방이라는 부분, 그 다음에 초기 설정부터 해야 된다는 부분, 그 다음에 설계라는 부분. 일단 이세개 축을 먼저 한번 보죠. 즉 7대 원칙 중에 일단 세개 축을 보면 사후 조치가 아닌 사전 예방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초기 설정부터 프라이버시 보호 조치를 해야 된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프라이버시 보호를 내재한 설계를 해야 된다는 것, 즉 사전 예방과 초기부터 설계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나요? 자, 일단 그렇게 시작을 해야 돼요. 7대 원칙 이런 걸 외울 때는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줘야 돼요. 텍스트를 외우면 잘 외워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금방 잊어먹습니다. 일단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라고 제가 언급을 해드리는 거예요. 다시 사전 예방, 초기 설정부터 프라이버시 보호를 내지는 설계, 요세 개의 영역. 그 다음에 두 개를 좀 넘어가서 개인정보 생애 주기 전체에 대한 보호라는 말이 나와요. 즉, 사전 예방, 초기 설정, 설계 해야 된다는 것과, 그 다음에 개인정보 생애 전체에 대한 보호. 이러면 네 개가 벌써 머릿속에 그림 그려지죠? 그죠? 그 다음 문제 와서, 요거는 일종의 라이프 사이클. 즉, 우리가 그 개인정보와 관련된 라이프 사이클에 있어서 사전 예방을 해야 된다, 초기 설정부터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걸 내재한 설계를 해야 된다, 생애 주기 전체에 대한 보호를 해야 된다는 라이프 사이클을 언급한 거고, 네 개가.
그 다음, 프라이버시 보호와 사업 기능을 균형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 즉, 포지티브 썸이 되게끔 해야 된다. 요 말은 좀 어려운데 보면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능성, 편리성 등과 프라이버시 보호 중 어느 하나도 포기하지 말고 프라이버시 안전한 보호와 사업의 기능성 두 가지를 모두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자는 거죠. 하나에 치우치지 말자 이런 개념인 거고 균형을 유지하자는 거. 됐죠? 균형을 유지하자는 거. 그 다음에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 대한 가시성과 투명성. 이건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에 나오잖아요. 그죠?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 대한 가시성과 투명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용자 프라이버시를 존중하자는 거. 이해하셨죠? 자, 머릿속에 그리시죠?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게 4개. 그 다음에 균형을 유지하자는 거 하나. 그 다음에 가시성과 투명성을 유지해달라는 거. 이용자 프라이버시 존중. 일단 그래서 왼쪽에 나오는 요 원칙 부분 있죠? 요거. 요거를 먼저 암기가 돼야 돼요. 요게 암기가 돼야, 요거 암기가 돼야, 그 다음 오른쪽 부분은 한번 좀 읽어보고 충분히 답을 쓸 수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정책 동향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지금 정책 동향을 보면, 국내는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자동 처리되는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이라는 곳에서 PBD를 일부 적용하고 있고요. 해외는 주로 EU와 미국, 그 다음에 그 이동통신 사업자 협회 세개 정도로 나누면 될것 같아요. EU에서는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 즉 GDPR, GDPR도 시험에 많이 나오죠. GDPR의 제78조와 본문 25조. 서문 78조와 본문 25조에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정보보호 전문기관, ENISA라고 하는 정보보호 전문기관에서도 8가지 개인정보보호 설계 전략 여기에 제시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 미국은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 FTC에서, 투명성 확보 등의 실체적 절차적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 보고서에서요. 그 다음 협회는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 GSMA라고 하는 협회에서 모바일 프라이버시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없는 제품에 대한, 그 다음에 국가와, 아예 오타났네요. 공공기관입니다. 공공기관. 국가와 공공기관 등이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제도를 시행 중인 게 있습니다. 국내는 아직 없어요. 국내는 PBD 적용 여부를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는 부재한 상황이지만, IoT, SAP, 정보통신망 연결기 등에 대한 정보보호 인증, 그 다음에 ISMSP,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죠. 그 다음에 CSAP, 클라우드 서비스 보호 인증, 이런 것들이 이제 PBD 인증과 유사하게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것들을 다루고 있으나 PBD를 직접적으로 적용한 평가제도는 운영하고 있지 않다. 다만 해외는 EU 같은 경우는 PBD 적용 권장을 위해 인증제도나 평가제도, 영향평가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 중이다. 요거 정도 해주시면 될것 같고, 그게 GDPR 서문 100조에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GDPR 본문 25조 3항에 PBD를 입증하는 요소로 활용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즉, EU는 그걸 하고 있다는 거죠. 요게 지금, 주간기술 동향 2022년 8월 17일에 나온 거고요. 그걸 요약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요것도 이제 시험에 나올 것 같아서 정리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서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